죄송한데요, 우리 남편이 전태풍 씨 사진 좀 찍으라고 그래서 같이 하나 찍어주세요. 둘이 찍었어. 안녕하세요. 애틀란타 애틀맘입니다. 오늘은 애틀맘의 애틀란타 일상을 영상으로 만들어 봤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언니들과 쇼핑 가고요. 또 애틀란타의 유명한 농구 선수 전태풍 씨가 애틀란타를 방문해서 일을 농구 교실을 했어요. 저도 따라가서 응원해주고 같이 놀다 왔습니다. 잠깐 딸, 아들과 함께 농구 교실 하는 모습도 영상에 담아봤고요. 님이 다니시는 교회에 와서 3시간 동안 아이들, 중고등학생, 또 성인들과 함께 농구교실도 하고 게임도 하고 사인도 해주고 사진도 찍고 그리고 또 교회에 어머님 친구분들이 맛있는 한국 음식을 해주셔가지고 다 같이 음식을 나눠 먹고 즐거운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민사회가 굉장히 좁아요. 한 달이 건너면 다 안다라고 할 정도로 교회에 누구누구를 통하면 서로 다 알게 되어 있거든요. 이민 생활에서 정말 중요한 게 주변에 어떤 사람들과 교류하고 어떤 사람을 만나냐에 따라서 직업 또 아이들의 진로 또 삶의 방향이 많이 바뀔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애틀란타에 오신다면 정말 많은 좋은 사람들을 또 교회를 통해서 성당을 통해서 또 절에 가서도 만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제가 좋아하는 정말 친언니처럼 저를 돌봐주시는 두 언니와 함께 꽃도 사러 가고요. 흙도 사고 또 저희가 정말 좋아하는 트레이드조에 가서 쇼핑도 했습니다. 화분에 심어야 되는 줄 알았어. It's perennial. Perennial은 바깥에서 사계절. 응, 사계절. 네, 나오는 알겠습니다. 거예요. 봄 되면 뒤에 지단에다 완전 햇빛이지 않게. 난 집 안에 들여놔서 그런가? 다 죽었어 나는. 30불이야. 다 죽었어. 이건 나중에 엄청 크다. 엄청 크다. 30불? 괜찮네. 차 타고 와서 사야 돼. 괜찮. 너무 이게 구부려. 이뻐. 이것도 키우기 어려워요. 한번 샀는데 죽더라고 저도. 트레이드조에서 작은 거 샀었는데 죽었어요. 여기 더나? 이걸로 사? 오케이. 한국으로 말하면 고무나무인가? 맞아, 고무나무야. 아, 한국은 좀 더 진한 색인데 여기 빨간색이 있어서 까만 파란데 이거 색깔 너무 예쁘네. 예뻐. 빨간 색깔이 더 예뻐? 빨간 거? 오케이. 하나 사주세요. 엄청이 났었네. 그냥 살 필요 없어. 그냥 토마토 먹고 심으면 돼. 예쁘다. 꽃까지. 이제 꽃이 몽어리를 지은 거를 사야지. 이 꽃이 다 핀 거면은. 조그만 거 너무 귀엽다. 어머, 조그매. 너무 예쁘다. 육불 꽃이고. 못 사셨어요? 달랑달랑. 아니, 이거 꽃 색깔 이쁘구나. 아침에 꽃을 보면 너무 기분이, 기분이 좋아. 좋죠. 맞아요, 맞아요. 스윗. 케이크인데 너무 달아. 너무 달아? 스파클링 주스 좋아하는데 스트로베리 맞아. 바나나 사셔. 이게 한 이게 최고야. 그러니까 제일 저도 처음 왔을 때 미국에서 맨날 푸짐한 먹었다. 나도 미국 한국 생각하고 몰라갖고 근데 이게 제일 맛있더라고. 이거 4불 20불 이거 맞아 100% 100% 없네요. 두 개밖에. 샀는데 도니 아빠는 안 좋아해. 근데 나는 좋아. 밥 없을 신랑이. 때 하나 돌려 먹으면 너무 좋아. 근데 우리 남편은 왜 싫어하는지 별로 안 좋아하더라. 499 세 개 들어있어요. 저는 이거 좋더라고요. 이것도 괜찮겠다. 김밥 사가야 되겠다. 김밥 다시 들어오기 시작했네. 아 이거 말고 Green onion. 이거 말고 이게 더 저는 맛있어요. 이게 뭐야? 이거는 저기 파전 두꺼운 거. 저거는 얇은 거. 얇은 거 좋아하시면 저거 드시고. 근데 우리 입맛엔 이게 조금 더 두꺼워서 맛있고 저건 얇아요. 김밥 사가야 되겠다. 이것도 맛있어. 이거 뭐예요?
김밥빵 있잖아. 오. 저거 뒤에서 이렇게 같이 먹어. 언니 여행 갈 때 김밥 싸지 말고. 이거 차에다 실어놓고 녹아서 한 3, 4시간 후에 먹으면 그냥 새로운 것 같아. 그래? 그래서 좋아요. 진짜 오랜만에 김밥이 다시 나왔네요. 99 너 너무 좋았는데. 저 이거 너무 좋아요. 커피 맛. 나도 너무 좋아. 진짜 좋았는데 그새 올랐구나. 커피 맛. 근데 너무 멋있게 나 그렇게 올림픽 개막식 멋있는 건 그러니까 처음이야. 배에서 세상에. 나 못 봤네. 비만 안 왔으면 좋았을 텐데. 그쵸? 그거 왜 다 찍냐? 이거 찍어. 오늘 이제 심심하니까. 뭐 언니들하고 우리, 놀러 간 날. 이제 이거 지방 올린다고. 보고 돈 쓰러 간 날. 돈 안 벌고 돈 쓰러 간 날. 뒷모습 나오게. 오늘은 돈 쓰는 날. 자, 여기 이제 화장품 코너. 여기부터 오세요. 화장품 코너. 고고. 699밖에 안 하는데 머리부터 얼굴. 발, 손 다. 아까 말한 대로 언니 스킨 같은 거 섞어서 이거 하나만 하면 너무 저기 하니까. 그래. 그거 사서 언니 같이 섞어서 발 뒤꿈치에 바르거나 머리 끝에 손 상글 때 바르면 발이 엄청이 터져가지고. 그러니까 요거하고 요거하고 두 개 섞어서. 나도 또 하나 사야지. 내가 항상 이렇게 딱 하니까 발 까지 기회가. 그러니까 이거 이렇게 섞어서 저는 그냥 얼굴에도 바르고 머리 끝도 바르고 발에도 바르고. 이거 하나만 사서 진하게 바를래. 이거 너무 진해. 이거? 엄청 진해요. 그래? 그래서 이렇게 그냥 아 집에 아무거나 있잖아 토너. 나 토너만. 그러니까 그냥 아무거나 섞어서 하세요. 저거는 저 발꿈치 갈라질 때 최고. 코코넛 오일, 파리 오일은. 안 써봤어요 저는. 이거 코코넛 오일 좋아. 코코넛 이거 그냥 원래 좋아. 요걸로. 이거 두 개 써도 돼. 나는 얘도 오일이고 얘도 오일이라서. 그리고 이건 갖고 다니면서 얼굴 건조할 때 그냥 찍찍 뿌려요. 나는 좋아요. 저기 뿌리는 거 담아요. 나도 이게, 저거 이거 좋아해. 이거 맛있어. 나도. 언니 나는 그거 이거 줘. 조금 이거 줘. 조금 짜긴. 이게 안 짠 게 있는데. 이거 좀 짜. 아 이건 좀 달달한 거야. 스윗. 그래. 이건 좀 달달한 거. 한국의 쌀로별하고 똑같잖아. 그러니까 얘는 좀 짜더라고. 맞아. 요거 달달하니 좋아. 얘도 맹고. 맹고. 이거 그치. 망고맛 나는 쌀과자. 좀 달달하겠다. 이것도 한번 먹어보자. 이건 살짝 망고 때문에 그런지 비싸네. 329. 블루베리 바닐라? 모짜렐라 지금 바닐라. 바닐라, 맛있어 보이네. 계란이야. 스팀 해갖고서. 거기다가 그 젤 발랐을게. 어디다 스팀해? 그렇지 않으면 저기 저기다. 스팀하는데. 아니 그거 해도 되고 그거 저기 뭐야? 빵집에서 찐다고? 그렇지. 에어프라이에 저는 돌려서 먹는데. 그래? 거기다 먹으면 살짝 해야 돼. 근데 진짜 살짝 해야 돼. 조금만 하면 확 타버려. 나는 토마토 소스가 있는데 이건 많다. 이건 크다. 조금. 얘는 글루텐 프리라 비싸네. 369고 얘는 일단 만큼이 169고. 얘는 글루텐 프리. 그래. 나이 들어서 소화가 안 돼. 저도 벌써 죄송해요. 미치겠다. 이게 주름자. 이거 달 것 같은데. 할머니 소화 안 되세요? 네, 소화 안 돼요. 네, 그러면요. 이것도 좋아. 미국애들 건강식으로 예, 많이 먹잖아요. 레드락 진주에 그거 좀 마셔봐요. 소화 금방 돼요. 사다 놓고 항상 사다 놔요. 고기 먹은 날 꼭 그거. 그래 그래 그거 소화 진짜 그러니까 잘 돼. 약보다 좋아. 남편은 못 먹어. 독하다고. 독하다고. 우리 나는 너무 좋아. 그렇구나. 남자들은 그럼 똑같구나. 남자들이 연한 걸 좋아해. 이거 언니 살 안 찐다고 좋아해. 미국 사람들이. 애틀랜타에서 20년째 살고 있는 애틀맘입니다. 한국보다 가족은 적지만 애틀랜타에 사시는 많은 좋은 분들을 알게 되어서 저의 50대는 너무나 풍요롭고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부동산 에이전트로 일하면서 한국에서 오시는 분들, 타주에서 오시는 분들께 애틀랜타를 홍보할 수 있고 또 애틀랜타의 삶을 함께 나누면서 저는 더 행복하고 즐거운 생활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요. 애틀랜타 일상 자주 올리도록 할게요. 애틀랜타에서 애틀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